정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수입산 증류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했습니다.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개념인데 소주는 22%, 위스키는 23.9%로 정했습니다. 이걸 적용하면 내년부터 소주 한 병의 공장 출고가는 지금보다 132원, 10.6% 내립니다.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. 소주 한 병에 7,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좀 비싸다 생각은 했는데 또 내려간다 그러면 사 먹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. 다만 주류 제조사들이 이미 출고가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 세금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.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이미 차미슬 출고가를 7% 올렸고 롯데칠성 역시 내년부터 처음처럼 반출 가격을 7% 가까이 올립니다. 세로는 8.9% 인상합니다. 소주 주 원료인 주정이나 병값이 올랐단 이유입니다. 깎인 세금을 고려하면 마트나 편의점에선 가격이 소폭 내릴 수 있지만 이미 7,000원대까지 오른 음식점이나 술집은 또 다릅니다. 공급가가 떨어지면 공급가가 떨어진 만큼 술값을 내릴 의향은 있는데 법 역시도 저희가 빨리빨리 그거를 반영하지 않는 스타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격은 내려가지 못하고 세수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JTBC 이상화입니다.